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볼 건데, 이거 며칠 전부터 몇몇 분들이 게임 모바일 광고에 래퍼들이 출연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봐달라고 요청들이 계속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저스타티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 그것도 이제 게임 프로모션 일환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니까. 근데 이번에도 래퍼들이, 또 한가닥하는 베트남 래퍼들이 등장하는 게임과 연계된 프로모션성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MMORPG 게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가레나 리엔관 모바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저스타티의 그 뮤직비디오에도 그 리엔관? 거기 회사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목이 Rain Now 마녀? 해석해보니까 어떤 차선이 최고인 거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Fast Lane이라는 거겠죠. 자, 여기 등장하는 래퍼들을 좀 보겠습니다. 로우지 기억하죠? 후드 사이퍼에서 또 한가닥 했던 래퍼 아니겠습니까? 로우지가 있었고, 긍, 이분은 예전에 테이지랑 랩비엣에서 배틀했던 래퍼죠? 알고 있죠? 지더키가 있습니다. 이야, 지더키의 그 행보가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키의 그 랩비엣에서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더키와 함께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발빠르게 이렇게 컨택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RPT 오리진이 있어요. 예, RPT 오리진 알고 있죠? 근데 여기 RPT 래피탈의 멤버 중에 처음 보는 멤버가 있어요. RPT TC가 있는데 저는 이 래퍼는 처음 봅니다. 가사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다 이 관련된 게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아이템 먹고 뭐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실은 해석은 되긴 됐는데 제가 이 게임을 잘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비디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Rain Now Banyot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게임 로고가 또 붙었네. 저 스타티랑 마찬가지로. Prepare to engage. 로우지. 오. 나는 이렇게 게임 모바일 회사들이 힙합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프로모션을 할 때 래퍼들과 함께 뭔가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도 많은 모바일 게임들의 모델이 힙합 래퍼들이 많이 또 차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오프닝 테마도 래퍼들이 또 곡을 부르기도 하죠. 아, 잘한다. 확실히 비디오 디렉팅도 베트남에는 감각 있는 감독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그 테이지랑 붙었던 그 금이 맞죠? 와, 잘하는데? 아, 저 영상의 전반적인 걸 다 보면서 되게 놀라고 있어. 야. 호호호. 와, 그 오페라랑 트랩을 접목시켰던
그 The Undertaker 같은 지더키가 맞아요? 나 이렇게 펑키한 느낌으로 비디오에 나오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와. 오. 야. 저는 단순히 랩 스킬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약간 좀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가사를 쓰는 모습을 랩비에서 봤지만 트렌디한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펑키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랩비에서 보여주던 느낌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래퍼의 일부분만 안 것 같아. 되게 신선하게 보이는데요? 오 대단해 지독해. 오. 오. 장면이 되게 그림을 멋있게 만들고 있다. 되게 교실 의자에 이렇게 다리 꼬고 딱 올라가가지고 좀 거만한 느낌으로 랩 뱉는 느낌 있잖아요. 보통 학교를 배경으로 힙합 뮤직 비디오에서 좀 이런 장면은 저는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오. 야 잘하는데 오리진도? 이 래퍼가 RPT TC죠? 바이브가 되게 좋다. 이 래퍼도 괜찮네. 야. 와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잘 만들었다. 어 되게 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를. 예전부터 베트남 힙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뮤직비디오 연출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어 지금 이 비디오는 단지 모바일 게임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너무 높은데? 약간 바이브는 지금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이클 웨어 메이릿이 등장하는 비디오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에 관련된 23에 관련된 약간 그런 바이브 느낌이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출의 기준은 물론 뭐 그 감독들만의 독특한 개성과 색깔도 중요하겠지만 힙합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도 어느 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특히 저는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힙합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고 랩비엣은 요즘 최고의 TV쇼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계세요. 저는 그걸 느끼는 게 이 비디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진짜 베트남 힙합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힙합 씬에서 보면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보면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디오 정말 잘 찍네요. 아 저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시청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래퍼들에 대한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저는 지더키의 그 반전적인 모습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펑키한 느낌으로 랩을 뱉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느꼈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이 래퍼가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또 벌스가 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괜찮은데? 뭐 장면들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좋았던 거는 RPT 오리진하고 마지막에 RPT TC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패션들도 이게 학교라는 틀에 맞춰서 뭔가 좀 프레쉬한 느낌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 한 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베트남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단지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 힙합 씬의 수준이 진짜 높아졌어. 장난이 아니야. 전 보면서 진짜 놀란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